자, 잠깐만, 잠깐만. 뭐지, 녹화? 다 불러줄게요. 인성한 속도 있다 검사해줄게. 79페이지부터지. 80페이지? 80페이지? 80페이지. 자, 80페이지 다 불러줄게. 자, 4번은 A가 pray. 먹잇감 할때 pray. B번은 hour. 바깥쪽으로. 자, C번 forward 앞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5번에 A번이 틀렸어. 그 offer를 offer to S 붙여줘야 되고, C번 that을 which로 바꿔야 되고, 자, 알파벳 2번은 gauge를 to gauge로 바꿔줘야 돼. 자, 그리고 6번은 동사부터 시작해야 돼. 자, allows the hunted to detect danger. That may be approaching from any angle. 쭉 불러볼게요. Allows the hunted to detect danger that may be approaching from any angle. 자, 그리고 이제 81페이지에 7번에 A가 틀렸어. A narrow를 wide로 바꿔야 되고, 자, 그리고 D번 inflexible을 in을 빼고 flexible로 바꿔주고, 8번이 그냥 이렇게 써야 돼. 보수성에 대한 필요와 결합된 실험의 필요성. 이렇게 돼야 되거든. 애들이 어저께인데? 뭐 이러더라고. 보수성에 대한 필요와 결합된 실험의 필요성. 자, 9번, 1번은 cautious가 돼야 돼. cautious, 주의하는이라는. 자, 2번은 involvement도 되고, 추도 된다. S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10번에 가볼게. 자, 10번은 이제 도치구문으로 쓰래 해서 이렇게 써야 돼. Had he only become a dog lover. 그리고 뒤에는 쭉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럼 뒤에가 뭐냐? 어딨냐, 이게? 자, Had he only become a dog lover in later life when Jopie was given to blah blah 이렇게 써주면 돼. 자, 11번 C가 틀렸어. 이거를 it을 넣어줘야 돼. 감옥적어. The patient found it easier to relax. 이렇게. Patient found it easier to relax. 자, 12번은 Some of them even preferred to talk to Joffy rather than the doctor. Some of them even preferred to talk to Joffy rather than the doctor. 이제 83페이지가 진짜 웃음이 나오는구나. 일단 우리 1번에 A번 Developing countries. 2번은 폴루터를 내야 되는데 이제 오염원에서 폴루터를 써도 되고 폴루턴트로 써도 돼 이렇게. 뭐 아무것도 힌트도 주지도 않고 그렇대. 자, 우리 2번에 most garment workers are 잠깐만 survived. 아, 죄송해요. Most garment workers are paid barely enough to survive 이렇게 돼야 돼. Most garment workers are paid barely enough to survive. 그냥, 갈멘트가 있었구나, 오케이. 와, 3번 엄청 기네요. 잠깐만. 얘들 우리 1번은 근데 그대로 나와 있거든? 1번이 이렇게 써주면 돼. 자, garments are manufactured using toxic chemicals and then transported around the globe. 그게 어디 있냐면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그대로 나와 있어, 그치?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2번은 맨 밑에 줄을 써주면 되니까 우리 millions of tons of discarded clothing piles up in the landfills each year. 그거 그대로 써주면. 본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라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 그냥 거저먹는 문제. 자, 이제 오늘 내가 형용사 부사 들어가고 나서 얘들아 여기 그 잠깐 시간 되면 뒤에 어려운 그좀 봐줄게 그거를 시간이 되면. 자, 우리는 이제 45페이지 빨리 펴봐. 얘들 요즘에 이제 밑줄 어법에 부사 문제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치? 근데 우선은 부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뭐야? LY가 붙어 있어. 그치? 보통 부사는? 얘들아 잘 들어. 보통 부사는 LY가 붙어 있어서 만약에 밑줄 어법이나 아니면 박스 어법에서
LY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랑 뭐를 비교하라 그러면 이건 형용사 부사 비교인데 저번에 니네 지금까지 이제 문법 배워 오면서 항상 너희가 뭐 주의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형용사 파트가 누구랑 같이 가면 부사랑 같이 나와. 형용사 부사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 절대 얘네 둘에는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얘가 쓸 자리는 얘가 못 쓰고 얘를 쓸 자리는 얘를 못 써. 둘이가 진짜 사이가 너무 나쁜 거야.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부사 묻는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은 뭐를 구분하라는 거야?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이걸 구분하는 거야. 뭐 부사 문제랑 부사랑 동사를 구분해라 이렇게 나오겠니? 그치? 걔는 아무 연관이 없고. 자, 그럼 우선은 수식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 얘가 도대체 누구를 수식하러 나오냐를 알아야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알겠지? 자, 얘들 우리 형용사가 누구 꾸며? 명사. 그치? 명사 수식까지. 명사를 앞뒤에서 명사를 꾸밀 거야. 그치? 자, 우리 보통 이제 형용사. 예를 들어볼게. 자, 선생님 그대로. 자, boy. 자, 소년. 이렇게 써도 여기다가 키가 큰 소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앞에도 그냥 tall boy. 이렇게. 그치? 명사, 앞에 명사 앞으로 가주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잘생긴 소년. 그러면은. handsome boy. 이렇게. 그럼 이런 거는 전부 그냥 형용사 하나로 꾸며주고 있네. 그치? 자, 근데 여기다 이제 분사 한번 넣어볼까? 잠자고 있는 소년. 슬리핑 뭐. 자, 우리 분사 형용사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보자. 자, 아주 흥분된 소년. excited boy. 이렇게. 근데 이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미고, 그 다음에 우리 준동사 배웠을 때 준동사가 형용사 문법 가지고 있는 거 누구였어? 투부정사, 투부정사랑 지금 분사가 전부 형용사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 투부정사가 만약에 소년을 꾸미려고 그러면 투부정사는 명사 뒤로 가줘야 돼. 그치? 자,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냐? 놀고 있나? 뭐 놀고는 플랭인데. 자, 그냥 이걸 써볼게. 내가 책으로 써볼게. 이걸 가지고 읽을 책을 만들어봐. 읽을 책. To read.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뒤에다 써주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를 앞뒤에서 꾸미는 게 형용사야. 자, 그럼 이제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요. 그러면 부사는 얘를 뺀 나머지를 전부 꾸며. 그러니까 우선 저번 선생님 부사 잠깐 개념 알려줬는데 부사는 가족 관계라고 그랬어. 이렇게 부사끼리 꾸며서 부부. 그리고 이제 형용사를 꾸미니까 형국. 그리고 이제 동부분본을 이제 너희가 그냥 왜 가족 관계 거기서 어떻게 짜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쨌든 부사가 꾸미는 게 되게 많지. 근데 이제 니네가 사실 LY가 붙어서 부사다 알고 있지만 부사가 너희가 얘가 부사였어 하고 모르는 애들 되게 많을 거야. 얘들아 너 있잖아 이런 거 전부 여기저기 낄수 없는 애다 부사야 이런 거 also even really so very 자 이런 애 almost 이런 아이들 전부 부사야 그리고 니네 그뭐 however for example 다 배웠지 그치 걔네 연결사 전부 부사야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얘들 한번 더 꾸며볼게 우리 부부끼리 한번 해볼게 너희 한 멋지 한번 봐봐 얘 의미가 뭐니 많은 그러면 얘는 형용사야. 얘 형용사 부사 다 있어? 많은 그러면 이제 형용사가 돼서 뒤에 이제 명사가 붙어. 많은 돈, 멋지 머니. 자, 얘가 부사가 되면 이 해석이 만이 이렇게 돼. 만이. 그치? 그럼 나는 그를 정말 많이 좋아해. 어떻게? I like him very much 이렇게 써. 그럼 이때는 아주 많이 해서 얘는 부사예요.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 부사가 얘도 부사야. 그럼 이렇게 부사가 부사를 꾸미면서, 그치? 요두 개가 얘들아, 요두 개가 이제 부부가 이렇게 이제 서로를 꾸며. 근데 얘가 이 둘이서 누구를 꾸미고 있을까? 앞에는 like 동사를 꾸미는 거야. 정말 좋아해. 많이 좋아해. 이렇게 부사를 또 꾸미고 동사를 꾸미고. 자, 형용사 꾸미는 거. 어우, 귀여워, 큐트. 자, 여기다가 정말 귀여우면 어떻게 써? Very cute, so cute 이렇게 쓰지. 그런 아이가 부사일까는 부사가 이렇게 또 형용사도 꾸며주고. 동사는 정말 많이 꾸미잖아. 야, 걸어가, walk. 어떻게 걸어? 느리게 걸어라. 어떻게 써? Slowly, 그치? 달려, run. 빠르게 달려, fast. 그치? 이런 식으로 동사를 꾸미는 거야. 자, 문장 전체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어. 니네 문장 앞에 뭐, actually. Finally. 자, 이렇게 문장 앞에서 이렇게 쓰고 나서 콤만 딱 찍잖아. 그럼 이게 부사란 말이야. LI 붙어서 얘가 하는 역할은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준다. 그러면 얘들아, 니네 한번 볼까? 우리 접속사 절도. 미안해. 나 전생에 도망자라 그랬잖아. 난 이거밖에, 맨날 난 예문이 이거야? 나 이상해. 그냥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 나는 너를 봤을 때 도망갔다. 나 전생에 도망자라 그랬거든. 왜 이게 자꾸 나오지? 난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접속사 누구 보이니? 왠 보이지? 그치? 콤마
찍혀 있지. 그러면 이 앞에서 이 왼절이 하는 역할도 부사절이라 그래. 문장을 전체 꾸며주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도 부사절이야. 그러니까 부사라는 거는 뭐 앞에서 뒤에 문장 꾸며줄 때 쓰는 게 전부 부사야.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들어가 볼게. 아, 사인 앉아.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봐. 그래서 여기 unexpectedly 니네가 이거 의미 몰라도 ly가 붙어 있으면 거의가 부사라 그랬어. 그치? 근데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며주는데, 얘들 뒤에 questions하고 명사 있는데, 그럼 이게 부사 자리 아니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ly를 빼줘야 돼. 분사 형용사로 unexpected questions, 예상치 못한 질문 하면서 형용사 니은 받침으로 해석해. 귀여운, 더운, 이렇게. 자, 한번 예문 가볼게. 자, 우리 또 purpose of philosophy. 자, 끊어볼게. 우리 philosophy가 뭐냐? 철학이지. 철학의 목적이 뭐냐면은 it's not to confuse. 뭐 하는 자리래? 혼란을 주려는 게 아니야. 이랬어. 자, 누구를? 우리 친구들을 요걸로 훈련을 주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니은 받침이니까 이럴 때 형용사를 만들어줘야 돼.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혼란을 주려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근데 이 문장 밑에 보니까 자 young people 하면서 주어가 나 있어, 그렇지? 얘가 요런 게 전부 부사야. also 또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access가 동사로 쓰였거든. access 뭐 접근하다, 접속하다 동사인데, 그럼 얘들아 동사 꾸며주는 건 형용사가 아니라니까. 이 우리 increasing은 분사 형용사야. 어떻게 만들어줄까? ly를 붙여야 돼. 그럼 increasingly access라는 거는 점점 접근한다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얘들 increasing은 증가하는 이런데 증가하는 접근한다 말이 안 되잖아. 얘를 점점이라는 ly를 붙여줘야 돼. 그럼 이렇게 부사 속에서 부부 이렇게 쓰는 거 그치? 자 젊은 사람은 또한 점점 어디에 접속을 하냐?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한 거야. 자 명사 형용사는 명사 식으로 해. 명사만. 그래서 앞뒤로 명사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 자리고. 명사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거의가 부사 자리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좀 뒤에 가다 보면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 우선은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1번 한번 풀어보고, 아, 2번 풀고 3번 풀어보자. 2번, 3번 풀어보자. 연우야, 화면 켜봐. 그렇지, 그렇지. 이따가 필기하고 선생님한테 보내야 돼. 자, 2번은 답이 뭘까요? 자, 이렇게 나온다고 얘들아. 브릴리언트야, 브릴리언트야. 의미 몰라도 ly 붙었으면 형용사랑 부사 문제구나 알면 돼. 근데 딱 보니까 얘들아, 앞에 별이 빛난다 동사가 있고 뒤에 이렇게 전치사구밖에 없어. 명사가 없잖아. 그치? 그럼 누구 자리야? 당연히? 동사랑 가까이 있으니까 부사 자리가 되겠지. 그치? 얘들아, 빛나. 근데 우리 브릴리언트가 밝게라는, 이게 이렇게 쓰면 부사고, 이거는 굉장히 밝은이라는 형용사니까, 밝게 빛난다지, 밝은 빛난다는 안 되겠지? 그럼 해석 한번 볼게. The air feels fresher. 야, 공기가 더 신선하게 느껴지고, the star to shine. 자, 이 별이 빛났는데, 어떻게? 더 밝게 빛난대. 밤하늘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누구 자리야? 그치, 부사 자리지, 그치? 왜냐면 얘들 앞뒤로 명사가 없어요. 한번 볼게. 여기 light. 자, 주어가 나 있는데 주어 바로 뒤에 동사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하세요? 괄호 열라 그랬지. 자, 우리 flash가 동사로 빛나다인데, 얘들아,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 무슨 뭐 어떻게? 별이 빛난다. 이렇게 해야 돼? 얘 동사 아니잖아. 어떻게? 형용사처럼 빛나는 별. 이렇게 돼. 빛나는 별. 어떻게? 밝게 빛나는. 얘들아, 밝게 된다. 직접이야, 바로. 자, 이제 들어온다. 어디로 들어온대? 눈 속으로 바로 비추는 이 빛은 이렇게 되겠지? 자, can make your eyes worse. 자, 너의 시력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랬는데, 앞에 잠깐 봐봐. 얘들 관계대명사들 한번 볼게. 관계대명사들 앞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선행사, 명사 있지? 얘들 관계대명사들은 명사를 꾸미는 누굴까? 형용사절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니은 받침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야. 빛나는 별, 들어오는 별, 아니 빛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다음에 우리 그때 한번 배웠어요. 자, 우리 얘들아, 선생님 불러볼 때 뭐가 기억나나 봐봐. Make, think, believe, find, consider. 기억이 안 나? Make, find, believe, consider, think.
아이 오형식 동사로 감목적으로 있을 만이 가져온 동사야. 그러면서 쌤이 썼잖아. 그 동사들은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게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들어간다 얘기를 해줬을 거야 그때. 그치? 그러면 이 자리에 절대 부사가 못 들어가. 근데 거기서도 가장 많이 나온대요. 메이크야, 메이크. 근데 메이크 동사가 뒤에 만약에 니네 이렇게 밑줄이 딱 쳐져요. 여기 부사가 있다. 메이크는 절대 부사랑 친하지 않다는 꼭 알아둬야 돼. 메이크는 형용사야, 형용사. 여기 월스 볼까? 비교 형용사잖아, 그치? 우리 배드의 비교 형용사로 더 나쁜 이렇게 들어가죠, 그치?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서 자, 보호 자리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야 한다 그랬는데, 자, 보호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보호 개념이 잘 없어요, 그치? 사람들이 보호, 자, 무슨 보호, 무슨 보호 있어?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있지. 자, 주격 보호가 하는 역할이 뭐야?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얘들아, 보어라는 보충 개념은 부사가 절대 뭐다. 부사는 부가적인 설명이야. 그치?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은 명사나 형용사 자리야. 자, 써볼게. 우리, 자, I am tired 이렇게 썼어요. 자, 얘가 주어지. 그치? 얘가 동사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누구냐? 지금 나 피곤해 그러는데 여기서 누가 피곤한 거야? 내가 피곤하잖아.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인데 이렇게 형용사 나왔지. 그치? 자, 그 다음에, I am a student. 나 학생이야. 여기서 누가 학생이야? 나잖아, 그치?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자, 주격 보호인데, 이렇게 명사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주격 보호 자리나, 보어라는 개념 자리에는, 다른 아이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절대 한 가지 못 들어가는 아이가, 부사 못 들어가, 부사. 저거, 부사만 외우면 돼. 부사가 안 돼요라는 것만 알면 돼. 목적격 보호 자리도 마찬가지야.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있던 다섯 가지 동사. Find, make, think, believe, consider. 자, 요 동사도 이렇게 쓴다 그랬지? 목적어 나오고 여기 형용사 자리야. 그 형용사가 누구냐?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분사, 동사, 원형, 뭐 우리 현재 분사 다 들어가. 근데 부사만 절대 못 들어가. 부사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 여기 보니까, 자, 주격 보호 목적격 자리에는 부사가 올수 없고 절대 올수 없어. 아니, 그러면 얘들 시험에 어떻게 내겠니? 올수 없는 자리에다가 딱 오게끔 해놓고 그게 틀린지 맞는지 보라는 게 시험 문제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위로 올라가서 예문을 한번 볼게. 자, 이렇게 나있네. 자, 우리 when you fall in love, 그게 뭐래? 네가 사랑에 빠졌을 때, 자, 우리 your problems and challenges가 나, 우리 challenge가 뜻이 뭐야? 얘들아, 도전을 그런다고 이게 니네가 내가 해볼게 이 도전 아니야. 그치? 그런 도전이 trial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 문제 이런 뜻이니까 도전이라고 해서 뭐 뉘앙스를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도전 아니야. challenge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제, 난제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네가 사랑에 빠졌을 때네 문제점들이나 너의 어려운 점들이 갑자기 보입니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쌤 보인다 그랬거든. 자, 보인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 감각기관 떠오르잖아. 감각기관, 그치? 감각기관의 뒤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이나라고 상태야, 상태. 뭐 밝게 보여, 예쁘게 보여. 그럼 얘들아 그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가 따라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라, 얘들아. 선생님, 저번에 우리 감각동사 다섯 가지 누구 있었어? 보이다, 들리다, 느껴지다. Look, sound, taste, feel. 자, 그 다음에 뭐냐? smell. 자, 얘들아, 요거 뒤에 누구 온다 배웠지? 우리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그러면 니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동사가 형용사랑 안 쓰이고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면서요. 그치? 얘들 얘가 부사 수식을 받으면 우린 배울 필요도 없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지 않으니까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감각동사다. 이렇게 보인다. 어필도 마찬가지야.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하는 동사는 부사가 뭐다. 절대. 오케이? 그건 형용사가 와.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아이들은 너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동사인데 부사랑 친하지 않은 동사들이 밑에 나와. 그건 외워야 돼.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 자, 네가 사랑에 빠졌을 때 문제나 어려움이 갑자기 어떻게 보인대? 자, 우리 얘들아, 아까 봐도 생각했지? 단어를 몰라도 거기가 에러에 붙어 있는 거는 부사야. 그러면 얘 떼줘야 돼. 자, insignificant. 우리 significant가 뜻이 뭐야? 얘네 significant면 중요한. in이 붙으면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중요하지 않게 보여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때 밑에 갈게. 자, as we grew older. 자,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we did our part. 얘들 우리 do one's part가 뭐 하는 거야? 역할하다야. 우리는 우리의 역할했어요. 이렇게 나 있거든. 자, 우리 어떻게 하면서 우리 바이아인지는 이제 방법 나오죠. 어떻게 해서 우리 역할을 했는데 팁의 의미가 뭐라고? 팁의 의미가 뭐야? 유지하다지. 얘들아, 뭐를 유지해야 되냐니까.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 아니, 유지하다 나는데 뭐를 유지해야 돼? 상태를 유지해야 돼, 상태. 건강한 상태 유지하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상태가 나타내는 말이 뭐라 그랬어? 형용사야. 그래서 우리 팁도 형용사가 줘야 돼. 한번 볼까? 우리 방을 니트하게 유지함으로써, 니트가 뭐야? 니트. 깔끔 아니라 형용사야. 한번 볼게. 얘들아, 그러면 얘가 도대체 역할하는, 뭘, 누구 역할을 하냐면은, 여기서 깔끔한 앞에서 누구야? 우리 방이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봐. 우리 방 깔끔해 뭐라 그래? Our rooms are neat 그렇지? 그래서 우리 방이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keep이란 동사도 뒤에는 형용사를 갖고 와야 돼. keep 목적어 형용사야.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김치는 우리를 건강하게 해줘. 영어로 뭐라 그러냐? 김치 keeps us healthy. 우리가 건강한 거지 그치? 그리고 유지나 상태는 항상 형용사가 따라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밑으로 가서 팁을 한번 가봐. 팁에 정말 문제 포인트가 딱 나와있어. 소연아, 자면 안 된다. 자, 밑에 보면. 자, 팁. 여기 바로. 얘 아니, 아니야. 넘기지 마. 46페이지에. 바로 위에 팁하고 as 1급 as가 보일 거야. 얘들 우리 as 1급 as가 다 배웠지. 무슨 비교라 그래? 원급 비교야. 자, 그럼 얘들 우리 고등학교 때 원급 비교 어떻게 나올까? as랑 as 사이에다 비교급 넣어서 나올까? 그게 아니지. 그 자리가 형용사냐, 부사냐가 이제 시험에 나와. 왜냐 우리 as 형용사 부사 원급 이렇게 배웠거든. 그럼 이제 중학교 때는 여기다가 비교급 넣어서 이게 맞냐 틀리는데 고등학교 때는 요 자리가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가 나와. 그치? 그게 이제 시험이야. 그리고 ER된 비교급은 어떻게 나올까? 비교 대상으로 시험 나와. 비교 대상. 비교 대상 모양 똑같이 들어가줘야 돼. 병렬 구조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문 한번 볼게, 얘들아. You should be as specifically as possible 하고, as와 is 사이에다가 뭐 원급은 들어간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도 specifically라고 error가 붙었으면 쟤 뭐야? 부사지. 저 자리 맞아? 저 자리 형용사야, 부사야? 어떻게 알아? 얘들아, 비동사는 형용사랑 써. 아까 얘기했잖아. 나 배고파. I'm hungry. I'm hungrily. 나 행복해. I'm happily. 이렇게 안 쓰잖아. 비동사는 형용사랑 써. 그러니까 몇 가지 외워줘야 돼. 아까처럼 감각기관 그런 동사나 비동사는 형용사 때문에 앞에 동사가 비동사면 여기 형용사잖아. 우리 이거 특별하면 it is special, it is specifically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치? 동사 보고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 옆에도 이렇게 나 있지? 자, Jason considered 나왔어. 야, 우리 consider 하면 어떨까? consider, make, think, believe, find. 뭐가 딱 떠올라? 오형식에서 목적 격보로 형용사 자리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볼게. 자, 제이슨이 고려를 한대 운동을 이렇게 목적어 놔 있어. 그러면 뒤에 형용사 자리야. 운동이 어떻다라고 어떻게 고려한대? 더 중요하게 LR 빼줘야지. 야, consider 동사는 절대 부사랑 못 쓰인다 이렇게 해줘. 자, 운동을 그의 식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밑에 내려가서. 자, 주격보 자리가 나 이제 나오 얘들아 나온 거 전에 우리 요거 다 외워줘야 돼. 여기 나오는 동사를 봐봐. 아까 선생님이 동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그랬지? 부사 본다 그랬잖아. 그치? 동부. 그런데 여기 나오는 동사는 특이하게 부사가 절대 못 나와. 그 부사랑 절대 친하지 않은 동사들. 부사가 못 나온다라는 건 얘네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야. 자, 첫 번째가 비동사야. 비동사. 비동사는 부사랑 절대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치? 아까 얘기했지. 우리 same appear 둘다인것 같다라는 인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을 볼게, 얘들아. 요렇게, 결을 다 같이 외워줘야 돼. 하나가 빠졌네. 글씨 나와있구나. 자, 우리 become, get, grow. 자, 이 동사가 본연에 뭐, 얻다, 사다, 재배하다 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상태가 되다 이럴 때는 뒤에 형용사가 와. 자, 예를 들어볼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오,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영어로 뭐라 그럴까? 많이 봤잖아. It's getting colder. 이렇게 쓰지. 얘네 이거랑 어떻게 달라? It's cold랑 It's getting cold랑 어떻게 달라? 이거는 그냥 추워 이거고 이거는 상태가 점점 추워져라고 상태가 변화되는 동사야. 이렇게 상태 변화 동사들이 형용사가 와. 예를 들어 볼게. 아, 나 점점 늙어가는 것 같아. 영어로 뭐라 할까?
I am getting older 또는 I am growing older, I am becoming older 이렇게 써줘야 돼. 이거랑 다르지. 이거는 I am old 이러면 나는 이미 늙은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가 변해가는 거네. 이렇게 get, grow, become 동사들 형용사가 와줘야 돼. 자, 그다음에 니네 come하고 go를 볼게. go, run 그러면 들어와. come, 오다, go, 가다, run, 달리다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야. 얘들 니네 go 되게 많이 봤을 거야. 요세 개의 의미가 지금 여기 형용사가 오면은 가다 오다 달리다 의미가 아니라 상태가 변화돼. 자, 우선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고.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게 뭐야? 왜 이런다? 침대로 가다요. 이건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이 침대로 가다. 이게 침대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침대로 가다야? 야 이거 나쁜이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봐. 상태 변화니까 나빠지다가 뭘까? 이 음식이 상하다가 고배돼요. 고배. 오케이? 자, 이거 상하다 표현이야. 오케이? 또 있어요. 우리 고매드도 있어. 이건 뭐야? 매드가 뭐야? 얘네 매드가 정말 미칠 만큼 화난 게 매드거든? 그러면 이거 고매드 그러면 정말 니네 애들아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자. 진짜 니네 화났을 때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이런 표현이야. 엄마, I am upset. I am angry. 이건 너무 귀여워. 나 정말 삐졌어. 이 정도고. 아, 진짜 화내? 이렇게 얘기할 때. 고매 이렇게 와 이거 미치게 만드네 이런 느낌이야. 자또 하나 있죠. 고롱 이러면 뭐야? 잘못되다라는 뜻이야. 고롱 그러면 오케이. 바로 올바르게 되다. 코라이 이렇게 형용사 써주면 돼. 자 이게 고동사 되다 형용사면은 상태가 야 나빠지게 되다 썩다 고매도 화가 나다 미쳐버리다 고롱 잘못되다 이런 의미인데 그게 컴하고 런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런 동사는 다 형용사가 오고요. 밑에 프랑이 있어. 근데 터트면 딱 떠오르는 거. 돌다. 그치? 아니면은 뭐 켜다. 이런 의미지. 턴도 얘들아 뒤에 이거 많이 쓰이잖아. 형용사 많이 와. 이렇게.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붉어진 게 어떻게 된 거야? 붉게 변한 거지. 그러면은 her face turned red. 이렇게 형용사 따라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들 여기 보면은 remain, keep, stay, stand, continue 있는데 요 동사는 상태가 유지동사, 유지동사. 요것도 형용사가 와요. 자, 한번 해보자. 조용히 해. 영어로 뭐라고? 조용해. Be quiet. 이렇게 쓰지. Be quiet.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얘들아 이렇게 쓰면은 그냥 잠시. 야, 좀 조용해. 이런 의미야. Keep quiet. 이렇게 쓰면 되지 뭘까? 계속 조용히 있어라. 예를 들어서, 어우, 나 지금 밖에 누가 온것 같아. 조용히. Keep quiet. 그러면 그거는 계속 조용함을 유지해라 표현이고. 자, stay 동사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우리 stay 많이 쓴다. 앞에 잠깐 봐. 얘들아, 뒤에 우리 이런 게 어땠으면, 야, 너 계속 깨어 있어라. 너 잠들면 안 돼. 그럼 영어로 뭐라 그래? 계속 깨어 있어. 뭐라고? Stay awake. 그렇게 써. awake가 형용사거든? 그러면 이 의미 안에, stay 의미 안에, 그냥 잠깐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야, 너 오늘 밤 그냥 밤새야 돼. 너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 stay awake라는 거 그냥 쭉 깨어 있어라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얘들 우리 이제 외국 가면은 서양에서는 사람들 크게 많이 데리고 다니죠. 그치? 그 캥캥이들 이 형식을 다 알아요. 아,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주인이 딱 마켓 들어갈 때 걔한테 뭐라 그러냐? Stay still. 이렇게 얘기하나? 자, 우리 still이라는 표현이 움직이지 않는이란 형용사니까, 야, 너 움직이지 말고 여기 그대로 있어. Stay still. 그러면 걔네들이 이렇게 주인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걔네는 이 형식을 알아먹는 거지. 알겠지? 이런 것도 전부 keep still 이렇게 써도 돼. 알겠지? 유지 동사야. 그럼 우리 헤어질 때, 야 건강해 영어로 뭐라 그래? 건강해 be healthy 그러냐? keep healthy 계속 건강해라 stay healthy 건강 유지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동사들이 형용사 바꾸고 stand도 서 있다라는 의미 말고 뒤에 형용사면은 상태 유지. 오케이? stand still 그러면 야 움직이지 말고 있어 이런 표현으로 쓴다. 그 다음에 우리 형용사 친한 애들 밑에 보니까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무슨 동사? 감각 동사.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밖에 못 와요. 그래서 나중에 부사 형용사 나왔을 때 앞에 동사가 뭔지 한번 싹 봐봐. 그치? 아, 부사가 동사를 꾸민다 그랬는데 앞에 이런 동사가 있을 때는 형용사 자리가 맞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한번 내용을 보고 나서 자, 그 다음에 한번 잠깐 외울 시간을 줄게. 자, 밑에 한번 가볼게. 얘네 우리 도치 다 배웠잖아? 그치? 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 앞에 잠깐 봐. 자, 우리 나루토가 문장 앞으로 나왔는데, 나루니 짝꿍 누구야? 나루니의 버돌소 비지. 근데 우리 나루니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 부정어 도치가 돼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버시 보여. 그러면 당연히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주어가 도치가 됐어. 그치?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와 있어요. 얘네 동사가 무슨 동사야? 비동사지? 그러면 우리 뒤에 남아있는 여기다 largely 쓰면 안 돼. 형용사 자리야. 그치? 형용사. large 써줘야. 야, 북극곰들은 풀뿐만 아니라 they are also extremely heavy 그랬거든. 자, 앞에 봐. heavy 뭐야? 무거우냐 형용사지. 그럼 얘들 앞에 있는 얘는 LY 붙었네.
부사가 형용사 수식 부 형용 이렇게 되는 거야. 극도로 무겁다 이렇게 돼. 오케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 우리 셀피시가 뭘까? 셀피시 앞에 나. 이게 무슨 뜻이야? 애들 자꾸 셀피시 물고기인데 무슨 고기 막 이러더라고. 셀피시 물고기 아니라 앞에 셀프가 보이잖아. 마이셀프, 요셀프, 셀프가 뭐야? 자아지, 자아. 셀피시라는 거 자기 자아만 있는 거야. 굉장히 이기적인 게 셀피시. 오케이? 이거 이기적이냐? 얘들아,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이기적인 게 반대말 봐. 나만 생각하죠? 그저 남을 생각해주는 사람 뭐라 그러지? 이타적인 그래. 지금 이타적인 어떻게 써야 돼? 그게 간단해. 자아가 없어요. selfless 이렇게 쓰면 돼. selfless. 이렇게 쓰면 이타적인 사람. selfish는 자기만 아는 사람. 이렇게 돼요. 둘다 형용사야, 형용사.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 도치가 그때 잘 기억해봐. 도치가 이럴 때 된다. 그래서 부정어가 문두로 나왔을 때나 장소부사구가 문두로 나왔을 때 도치가 되는데 비동사의 보어나 보어 도치가 가끔씩 있어요. 한번 봐봐, 이번에. 얘들 우리 셀피시가 이기적인인데 형용사가 주어자를 어떻게 놔? 니네 뭐 이게 귀여우는 이렇다, 추우는 이렇다 이렇게 못 쓰잖아. 그러면 니네가 오 형용사 나왔네, 보어 도치했구나 알아둬야 돼. 자, 우리 어필할 뜻이 뭐였어? 아까 인것 같다. 심하고 똑같지? 심하고 어필할 때 형용사 온다 그랬어. 그걸 지금 도치시킨 거야. 원래 이 문장은 더 personal appearance selfish 이렇게 됐던 건데, 자, 여기 강조해 주려고 보어를 도치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어필 동사는 형용사가 쓰니까 앞에 selfish가 들어가야 돼. selfishly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게. 자, 볼게.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야?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우리 3번 한번 볼게, 얘들아. 3번에 보니까, 자, 우리나 when이나 if 등 부사들 접속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치? 근데 니네 요거 딱 봐도, 접속사들이 주어 동사가 없다라는 거는 분사 구문에서 주어랑 비동사가 딱 떨어져 나간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비동사 뒤에 누가 온다고? 형용사.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만 남아서 passively 쓰면 안 되고, 자, 이런 건 되게 이렇게 뭐지? 관용적으로 좀 알아두면 돼. when possible 그러면 가능하면 이렇게 돼. 얘들아, 필요하면 영어로 뭐라 그래? When necessary 이렇게 써줍니다. 아, 그러면 니네가 앞에 주어, 비동사, it is possible에서 it is가 생략됐다고 보면 이렇게 형용사만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해? 야, 가능하면 please send the client an email. 그 고객에게 이메일 좀 보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은 1번, 2번, 4번. 서연아, 1번, 2번, 4번 풀자. 해석도 해봐야 돼. 수학 아니야. 공식만 딱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렇니? 근데 우리 1번은 볼 것도 없지? 의미 몰라도 li부터 이거 부사인데 앞에 동사가 무슨 동사야? 감각동사, 그치? 보이다. 그럼 얘는 형용사랑 딱, 이렇게 돼야 돼, 그치? 다음 볼게. The company charged the 40 engineer labor. 이게 charge가 뭐, charge. 청구하다야, 그치? 그리고 있잖아, 뒤에 돈의 개념이 들어가면 꼴이 따라나. pay for, charge for, 뭐뭐에 대해 청구하다야. 자, 회사가 지금 그, 이, 엔지니어, 이, 뭐, 기술자의 이 labor 그러면 일 노동이잖아. 그치? 일에 대한 값을 청구를 했대요. and 그리고 that 그게 어떻게 보여?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감각동사 대 형용사. 자, 그다음 2번 한번 볼게. 형용사 부사 문제인 것 같아. 자, 볼까? 자, to get oxygen from the air. 저기 oxygen이 뭐냐? 이제 산소를 공기에서 얻기 위해서. 앞에 봐봐. 그러니까 이게 투박한 거 보이지? 투표 있지? 그러면 얘 역할이 뭘까? 부사지, 부사. 그치? 문장 전체 수식하는 부사야. 얻기 위해서, 자, insect, 곤충들이 사용하는데, narrow breathing holes라는 거는 좁은, 이런 어떤 숨 쉬는 호흡 구멍이야. 이걸 사용한대요. 자, 어디 속에 있는? 그들의 몸 속에 있는. 자, 콜라 위치가 났는데, 자, 나는 이 위치 선행사 몰라. 그 그러니까 위치는 위치로 할게요. 위치가
테이킹 합니다. 우리 테이킹이 뭐야? 얘 테이크 가져오다가 안에 집어넣는 게 뭐야? 섭취하고, 그치? 이런 게 테이킹이야. 그럼 위치는 섭취합니다. 공기를 이렇게 놨어. 그치? 어떻게? 에폴리슬리가 말아. 에폴틀리스가 맞아. 얘들아, 섭취를 하는데 어떻게 섭취를 해? 섭취를 하는 동사야. 그럼 동사가 되는 건데. 앞에 봐. 의미를 알아야 돼. 자, 우리 에폴트 뭐예요? 노력. 에폴리스르면 노력이 없는이란 형용사가 돼. 거기다 LI 붙이면 노력 없이도 이렇게 부사가 되는데 노력 없게 하는 게 뭐야? 쉽게란 뜻이야, 쉽게. 자, 그러면은 쉽게 섭취합니다. 부사자리지, 그치? 섭취를 어떻게 해? 어렵게, 쉽게, 빠르게? 이런 문제잖아. 그래서 여기는 에폴리슬리가 들어가고, 그럼 위치가 누구야? 얘들아, 공기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주어가 누굴까? 앞에 누구야? Insects. 그치? 이렇게 돼야지, 그치? 앞으로 가 있어.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답이 뭘까? Flaccid. 왜? 앞에 어필 동사 보이잖아. 인것 같아요, 보여요. 이런 동사 있으면은 감각기관이구나 알고 잡을게. 사람들은 can actually appear more foolish. 우리 foolish가 뭔데? 어리석은. 자, 그 사람들이 사실은 더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대. 언제? When they act. 그들이 행동을 할 때. 자, 우리 as if 동그라미. as if 접속사 의미부터. 마치 뭐뭐인 것처럼. 어디서 배웠어? 가정법. 그치? 얘들아, 무슨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는 현재랑 지금 똑같은. 현재처럼 해석하면 돼. 마치 그들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할 때는 더 어리석어 보이는데. 어떤 지식이야? 그들이 모르는 지식을 아는 척할 때. 그럴 때더 어리석어 보여요.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로 간다. 얘들아,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 내려가기 전에 여기 밑에 동사 한번 봐봐. 우리 다 공부했던 동사야. 자, 목적격 보호자리. 보호자리는 누가 온다고? 부사는 절대 못 온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동사 보면은 think, believe, consider, find 하나 빠져 있다. make까지. 우리 이거 우리 지겹게 하지 않았니더라? 자, 이 동사 어떻게 쓴다고? 목적어 형용사. 됐지? 근데 얘들아, 저 동사가 목적어 자리 투부 정사가 나왔어. 어떻게 쓴다고? 감목적어 it, 형용사 투부 정사. 그두 가지만 기억해. 아, 이 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로 취하고 목적어 자리가 투부 정사로 나올 때는 감목적어 it, 투부 정사를 뒤로 민다. 그럼 구성 이렇게 돼. consider 감목적어 it, 형용사 투부 정사 형용사 그 중간에 껴 있어야 돼. 뭐 어떻게 해석을 해? 투부 정사 하는 것을 형용사 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드라이브가 있는데 드라이브가 운전하다 말고 어떤 뜻이 있어? 얘들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야,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얘들아. 너 정말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영어로 뭐라 그래? You drive me crazy. 이런 말 있어요. 그럼 여기 볼까? Crazy. 형용사 나 있지? 얘들아, 우리 crazy가 정말 화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거거든? 여기서 누가 crazy한 거야? 나잖아. 이게 목적격보호야. 오케이, 이렇게 돼. 그러면 야, I'm crazy. 나 미치겠어. 이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드라이브가 운전하다 의미가 말고 뭔가 사람을 몰고 가고 그렇게 만드는 동사가 있어. 그런 동사는 또 형용사 따라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랜더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요 다섯 가지 진짜 중요해. 요 다섯 가지는 하나만 더 낄게. 예. 아까 선생님이 keep은 상태 유지라고 그랬지? 그래서 상태 형용사 따라 나오고 자 leave가 떠나다란 의미 말고 어떤 의미 있어? 남기다. 그럼 얘들아 그걸 뭘 남기는 거야? 어떤 상태로 남겨두는 거야? 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어. 나는 혼자 남았어. 이런 상태 나타내. 그래서 우리 리브는 이렇게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나. 우리 예를 들어볼까? 이말 너희 다 알고 있을 거. 나좀 혼자 내버려둬. 영어로 뭐라 하니? Leave me alone 그러잖아. 그때 언론 회사잖아. 근데 여기서 도대체 누가 혼자 남아있어야 돼? 나. 목적어 보충 설명해. 그래서 얘들아 이걸 목적격 보호는 얘를 주어로 얘를 지금 수로로 해봐. 그러면 I'm alone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단어가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요거는 잠깐 왜요? 진짜 내가 요거는 두 개, 이렇게 빼줄게. 자, 요거 빼는 아, 형용사랑 친구다라는 거꼭 외워 지금. 자, 외웠으면 밑에 한번 볼게. 자, 여기 people find 나왔다. 자, 그럼 우선 find 얘들아, 먼저 생각할 거는 find를 생각하다를 먼저 좀 생각해 줘. 찾다 보다. 이제 find 딱 보는 순간, 아,
뒤에 형용사 나오겠구나라는 거 먼저 생각하고 와. 아까 다섯 가지 동사. 자, 그럼 여기 딱 볼게. 오, 근데 딱 화이드디 20 있네. 그럼 딱 뭐가 떠올라야 돼? 감옥적어구나. 그치? 그리고 뒤에 내가 감옥적어 나오고 뒤에 지목적어 이렇게 들어가 준다. 그 중간에 누구 자리야, 여기가? 형용사 자리잖아. 근데 difficulty가 형용사야? 명사잖아. 어떻게 바꿔? difficult.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치? difficult. 그다음 해석해 볼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선 해석하지 말고 뭐를 생각해? To correctly identify가 뭐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 뭐를? 자, 우리 fruit flavored drinks라는 거는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이렇게 돼. 근데 만약에 색깔이 다르다면, 봐봐, 우리 딸기 음료 그러면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딸기 음료가 파란색이면 이게 딸기 맛이야. 이렇게 식별이 어렵대. 근데 우리 한번 볼까, 얘들아? 이 ly 붙어 있지? 부사. 지금 얘가 누구 꾸미고 있어? 뒤에 있는 동사 꾸미고 있잖아. 이렇게. 그치? 아까 동사 꾸민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형용사 못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한번 볼게. People have never considered. 자, 끊어볼게요. 자, 시제부터 한번 볼까? 시제 무슨 시제야? 완료야. 자, consider 나왔어. 아유, consider. 또 뭐가 기억해? 목적어, 형용사 나온다. 기억할게. 자, 사람들은 고려해 본 적이 없었대. 뭐를? 그 주제를 이렇게 됐네. 그 주제가 어땠다고? 자, 우리 appropriate 뜻이 뭐야? 적절한 일, 형용사지. 그럼 여긴 맞지? 여기다 절대 ly 붙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적절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사가들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볼게, 얘들아. 밑에 갔더니 이 문장이 수동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The subject. 자, 그 주제는 고려된 적이 없어요. 그랬지? 어쨌든 얘들아, 고려하다 동사 뒤에는 어쨌든 수동이든지 능동이든지 부사가 못 붙어. 이렇게. 그래서 appropriate 들어와야 돼. 아까 니네 make 동사도 마찬가지야. 수동 구문 됐을 때 요거 뒤에 be made 형용사예요. 이런 구문 많이 안 봤나? be made available. 이런 거못 봤니? 이용할 수 있게 되다 이러거든. 이렇게 형용사 줘야지. Availably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아, 요 다섯 가지 동사는 형용사랑 친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2번하고 2번, 4번 풀어보세요. 2번, 4번. 풀었어? 2번 답이 뭐야? 부사야, 형용사야? 이다 부사 자리지. 앞에 한번 볼게. 왜 그런지 알아? 여기 동사가 보여, 우선. 자, 동사가 보이고, 얘네 이뭘 비교급 아니냐? 그치? 더 많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스. 쟤 뭐의 비교급이야? 더 많은 형용사잖아. 그치? 형용사 누가 꾸며? 부사가 꾸미지. 그래서 부형명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여기 부사 자리야, 그래서. 부형명사 맨날 얘기해주잖아. 부사가 형용사 꾸미고, 형용사가 명사 꾸민단 말이야. 자, 우리 substantially가 뜻이 뭔데? 상당하게란 뜻이고, 이거는 상당한이야. 자, 해석 한번 해볼게. 자, 고려해봐라고 지금 이제 명령문으로 나와서 우리 뭐를 고려해야 되냐? 대부분의 8살 아이들이 are able to recognize. recognize가 뭐 하는 거야? 인식하고 알아볼 수 있다라면 고려해보래. 어떻게? 상당하게 많은 애니메이션 만화 주인공들을 이렇게 되잖아. 자, 부사가 뭘 형용사 꾸미고 이 형용사는 뒤에 나오면 이렇게 명사를 꾸민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부형명 관계가 돼야 돼. 자, 누구보다 자, common wildlife species 아주 흔한 야생동물 정보다 아이들이 만화 주인공을 더잘 알아본다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 우리 4번은 정말 중요하지 얘들아. 이시 나와있는데 이 다크 동사가 뭐야? believe 나와있네. 이시 누구야 그러면? 감옥적어. 그럼 지목적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중간에 누구 껴야 돼? 형용사 그럼 얘 들어가요 둘째. 다음 해석해 볼게. 자, 의사들은 almost always believe 항상 믿을 거래. 앞에 잠깐 봐. will 동사 조동사 여기 동사 원형 뭐예요?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얘둘다 그럼 동사가 뭐겠냐? 안 봐도 부사겠지. 그치? 동사 꾸미니까 얘도 부사 얘도 부사야. 그러면 의사들은 거의 항상 이렇게 믿고 있대. 이선 해석하면 안 돼. 뭐를 믿어? 고용하는 거 누구를?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adventurous하다고 생각. 이게 무슨 뜻인데?
이득이 된다. 그치? 이롭다지. 아, 이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to keep and manage. 자, 이렇게. and 밸프치면 이렇게 병렬이로 줘. 이 to 분용사 하는 역할을 해볼까? 앞에 있는 써먹구미는 이것도 형용사용법이야. 그치? 어떤 사람들이야? 자, 그들의 기록을 보관하고 그들의 기록을 관리할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는 게 이롭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자, 그러면 너희는 한 3문 쉬어. 왜 못했어?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아니 교복이야? 아 교복 입고 갔다 왔어? 그럼 회사 주말에 얼마나 배웠나 보자. 아 태국 왜 이렇게 배웠어? 설마 이거 주말에 해서 끝나 찍었구나. 이언니, 그렇지. 안 그러면 이거 끝나고 선 남아서 꼭 주말에 했어. 이성아, 얼굴 어떻게 땅바닥에 묻고 자고 있냐? 아, 사연아, 요거 쑥. 써봐야 된다. 아니, 내 도장. 네. 뭐 이상 무슨 회사? 그냥 돌린 거로 나오지. 내용이 들어가면 내가 그냥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결석이나 너?
자, 이제 1분만 더 쉬고 공부하자. 자, 얘들아 이제 다 일어나세요. 얘들아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시작해. 인성아 너도 이렇게 목 이렇게 한번씩 해. 얘들아 스트레칭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한 번씩 딱 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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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 맞아. 얘들아 그 선생님 저 다리 스트레칭 하고 싶어요. 나와서 해도 돼. 선생님 뭐 잠깬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게 하니 저 여기서 막 이렇게 좀 근무체조 같은 거 해도 돼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밥 해보자. 아니 얘가 이걸 왜 이거 할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얘 우리 지금 몇 페이지지?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 자, 근데 형용사랑 부사의 모양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 좀 난감하네. 그치?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얘들아, 한번 볼게. 밑에 내려가 봐. 자, 우리 48페이지인데 여기 쭉 나와 있거든. 지금 단어가. 그 이거는 그냥 단어로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우리 near 그러면 무슨 뜻이야? 가까운이라는 형용사가 되고 가까이라는 부사도 돼. 자, 그럼 우리 near 그러면은 형용사 부사가 전부 어떠니? 공간적을 가르치고 있지, 가까운. 근데 여기다 ly를 붙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의미를 외워버려. nearly 그러면 거의라는 부사가 돼. 자, 우리 거의 할때 nearly 누구랑 똑같아? almost랑 똑같아. almost. 자, 그다음에 크로스 그러면 어떤 의미야? 가까운이란 뜻이 있지. 가까이도 크로스야. 그러면 가까이 산다 그러면 볼게. 리 동사란 말이야. 가까이 산다 그럼 부사가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것도 크로스야. 리브 크로스야. 크로스리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공간적 개념이 전혀 없고 면밀하게 자세하게 케어풀 의미가 돼. 오케이? 그래서 야 이거 면밀하게 좀 봐봐. 니네 이렇게 야 룩게래. closely 이렇게 쓰면은 가까이서 봐라 얘기 아니야. 자세히 봐봐. 이렇게 하네. closely 이렇게 쓰면 ly 붙으면 공간적 개념이 사라진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deep도 마찬가지야. 깊은 깊게 둘다 부사 형용사 모양이 똑같아. deeply는 알지. 근데 나 이거 의미를 알아야 돼. 이 deeply의 깊게 똑같잖아 이게 아니라 deeply는 물의 깊이가 전혀 아니라 심오하게라는 의미야. 심오하게. 알겠지? 의미가 완전히 물의 깊이. 이 물이 깊 어떻게 한다 이럴 땐 전부 다 딥이야. 근데 딥플리는 뭔가 심오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추상적 개념으로 바뀌어버려. 하이 너무 중요하더라. 하이 우리 형용사 부사 똑같아. 높게 높은 형용사고 하이리가 되면 뭐야? 매우가 돼버려. 매우. 그래서 얘들아 봐봐. 야 점프해라 이렇게 썼어. 동사야. 야 높이 점프해. 그러면 누구 써야 돼? 하이리야? 아 이거 부사니까 LI 붙여야지가 아니라 하이. 그때 근데 이때 하이는 높게라는 부사예요. 그래서 하이는 절대 높이와 연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뭔가 본연의 의미가 다 사라졌어. 그치? 자, 그다음에 레이트는 늦은 늦게 전부 레이트야. 그치? 자, 그리고 레이틀리는 최근에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려. 부사가 돼버리고. 당연히 여기는 LI 붙였는데 부사인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고. 자, 밑에 우리 숄트가 보이죠? 우리 숄트 뜻이 뭐야? 짧은, 짧게 전부 다 숄트야. 그러면 숄틀리는 그 의미가 아니라 곧 간단히 이렇게 돼서 니네 숄트리프트 어떻게 쓸 거니? 짧게 후에야? 직후에 이렇게 해석하잖아. 직후에. 그치? 뭐뭐 직후 바로 이런 뜻이 돼버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자 우리 프리 한번 볼까? 프리. 일단 우리 프리가 뜻이 뭐니? 자유로운 한가한 이런 뜻도 되지. 형용사. I'm free 그러면 나 한가해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우리 무료란 뜻도 있어. 그래서 it's free 그러면 이거 무료야. 그럼 형용사도 돼.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자리토 검은 사복 보면 이렇게 돼 있네. 슈거프리 이렇게 써져 있는 본적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설탕이 잘 들어와? 없는이라는 뜻이 있어. 설탕 없는 그게 무가당이라는 뜻이고 자 그다음에도 그럼 지방 없는 무지방 어떻게 써? fat free 이렇게 써. 그치? 그렇게 없는이란 형용사인데
자유롭게 돼 있지? 그럼 얘들아, 자유롭게 할때 freely를 써도 free를 써도 되고, 문제는 무료, 그 다음에 없는의 의미로는 부사가 없어. 알겠어? 그때는 없다. 얘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다라는 의미고. 자, 밑에 우리 hard. 얘네 있잖아. 얘만 외우면 될것 같아. 얘만 외우면 이 의미 빼놓고 hard가 전부 다 의미를 갖고 있어. hardly 뜻이 뭐라고 했어, 내가 그때? 거의 없는 부정어라고 했어. 선생님 써줬잖아. 학교 딱 갔는데, 아우, 당신 아들, 아우, 뭐, John hardly studies. 왜 엄마가 우리 아들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아니지. 공부 전혀 안 해, 표현이지. 그래서 hardly 뜻 말고 또뭐 있었어? 부정어. seldom, scarcely, rarely. 그래서 우리 그때 부정어 도치 때다 배웠어요. 그래서 hardly는 열심히가 아니라 좀처럼 맞는이니까 그 의미 외적으로 막 세게 치다 할때 부사, 단단한, 어려운, 뭐 이런 거 전부 다 부사야. 알겠지? 부사고 부사 형용사 다 되고 의미만 LI 붙이면 달라진다 알면 돼. 자, 그럼 10초 동안 빨리 배워. 자, 외웠으면 얘들 밑에 한번 팁을 한번 봐볼게. 얘들 우리 길게가 롱리야? 혹시 들어본 롱리 들어본 적 있어? 롱리, 패스트리, 얼릴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아니 내가 애들한테 얘들아 패스트 부사가 뭐야? 막 만들어. 패스트리? 난 그러면 그건 초등학교나 유치원 가야 돼. 패스트리가 어디 있어? I can run fast 이렇게 쓴 사람 없지? 나 무슨 얘기냐? 롱은 형용사 부사 모양이 똑같아. 그치? 얘들아 오래 기다린다고 뭐라 그래? Wait long 이렇게 쓰잖아. 그때 부사야. 긴 막대기 long stick 그때 형용사야 있지? 그 다음에 우리 fast 얘들아 빠른 빠르게 모양 똑같다 fast는 단어 없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 자 얼리는 마찬가지야 얼릴리란 단어 없어 일찍 일어난다 get up early 그때는 부사 그다음 이른 새들 우리 속담 중에 뭐 이른 새가 뭐 한다 그랬잖아 그때 early bird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대표로 얘들아 우리 that 그러면 저것 또는 관계대명사 접속사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자, 대신 부사 의미가 있어. 그렇게라는 부사가 있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쓴다. 아까 선생님이 나는 그를 좋아해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이제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him 이렇게 썼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 우리 많이가 멋지지? 앞에다가 that을 붙여주면 그렇게 많이라는 부사 부사끼리 이렇게 수식을 해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that much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오케이? that hard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되면. 자, 그 enough 중요하다. 일단 enough 포인트를 알려줄게. enough가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충분이라는 부사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도 이렇게 형용사로 쓰면 이렇게 뒤 앞으로 이제 명사 앞으로 enough money가 나와. 근데 얘가 충분히 강해. 충분히 빨라. 이렇게 부사로 쓰이잖아? 그러면 포인트가 어떻게 돼야 돼? 이꼭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가. 형용사는 부사를 앞으로 밀고 얘는 뒤로 가야 돼. strong enough, fast enough.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enough strong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형용사는 부사를 앞으로 빼고 enough는, 아우, 얘는 굉장히 이렇게 겸손해. 앞으로 모시고 뒤로 자기가 빠져줘. strong enough, fast enough. 그 다음 우리 much enough. 이렇게 enough 뒤로 가줘야 되는 게 시험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얘들 unlike 혹시 들어봤어? 너 이렇게 어가부터는 형용사가 있어. 근데 afraid, likely, 뭐, asleep 이런 형용사 있거든. unlike는 형용사 부사가 모양이 똑같은데 형용사로 unlike는 비슷하냐? 한번 써볼게. 그들은 비슷하게 보여. 영어로 뭐라고 해? They look alike. 그러면 그때는 unlike가 형용사겠지. 감각동사니까. 근데 얘가 부사로 뭐 지금 아주 서로서로 똑같이란 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 자, 이런 거 알아두면 되고. 우선은 얘들아 내가 여기다 몇 개를 적어줄게. 우리 아까 내가 얘들아 보통 LI가 붙으면 부사야 그랬지? 근데 LI 붙어서 형용사인 거 알고 있지? 어떨 때 LI가 붙어 형용사가 돼? 명사에다 LI 붙으면 형용사야. 그거는 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요는 LI 붙어 있어도 얘는 형용사야. Friendly, 그럼 얘들아 Friend라는 명사에다 LI를 붙였잖아. 그럼 얘는 의미가 뭐야? 친근한. 아, 친절한, 친근한 형용사예요. 자, 우리 Love가 뭐냐? 사랑이지? 여기다 LI 붙이면 형용사야. 사랑스러운 이렇게 돼. 자, 우리 코스트가 뭐야? 비용이지. 여기다 LI 붙이면은 비싼, 코스트리 값이 나가는 비싼 이렇게 돼. 자, 앞에 잠깐 보자, 얘들아. 우리 month 무슨 뜻이야? 달이잖아. 여기다 LI 붙이면 매달의라는 형용사가 되는데. 얘들아, 얘는 부사로도 써.
매달마다라고. 그러니까 매달의. 자, 매달마다. 그럼 얘는 형용사 부사가 다 있어요? 명사 꾸미면 형용사고, 얘가 동사 꾸미면 부사고, 이렇게 쓰면 돼. 마찬가지, 이월에다 열을 붙여도, 해마다의 이렇게 돼서, 얘도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이고. 자, 우리 날마다 영어로 뭐라 그래? 데일리, 그치? 얘도 마찬가지, 형용사 부사, 뭐, 매일을, 그러면 우리 뒤에 뭐, 매일을 신문, 이렇게 하면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 매일매일, 그러면 이제 데일리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부사, 이렇게 써. 자, 그다음에 우리 맨 남자네. 여기다 예를 붙이면 뭐게? 맨니? 그러면 남자다운 이렇게 형용사. 이제 우리가 근데 보통 시험에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나오는 건 여기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치? 아, 이거는 그냥 형용사인 거. 요 정도만 알아두면 이거 형용사인 거면 알면 돼.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밑에 가서. 팁의 예문 한번 볼까, 얘들아? 얘들아, 지금 정도 또 이제 막 점점 이 정신이 막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이러지. 자세 똑바로 앉자. 자, 너희 한 20초마다 내가 알려줘야 돼서. 자, 이렇게 나 있네. 자, although there was a long line 이렇게 나 있지. 비록 긴 줄이 있었지만, 얘들아, 이때 long은 라인이나 명사 꾸민 형용사야. 그치? 명사 앞으로 가 있지? 자, 그렇지만 we didn't have to wait. 우리가 기다릴 필요는 없었어요. 매우 오랫동안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부사야. 앞에 보니까 부사 있고 동사도 있어서 얘 형용사가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부사 형용사 모양 똑같아. 롱리 없어요. 롱리. 자, 그럼 우리는 하나 풀어볼게. 자, 1번. 1번과 4번. 자, 1번 hardly 맞니? hardly 의미가 뭐였어? 부정어지. 안 돼. 왜안 돼? 그리고 일단 봐봐. nothing 자체가 부정어잖아. 부정어 두번 쓰면 긍정돼버리는데 안 되지. 그럼 여기 그냥 hard로 바꿔주고 이렇게 되잖아. hard work가 아주 노력 이런 명사 꾸민다. 힘든 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hard로 바꿔주고 예문하고 이두분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Hammer and Shaw가 우로 have upgrade 이렇게 동그라미 쳐. 야, 조동사에 have pp가 붙으면 어떤 시제? 과거 시제, 그치? 얘들아, 그 가정의 의미야. 아마 동의했을 거야라고 가정하는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 자, 뭐를 동의하냐? 어그리의 목적어가 절로 나와 있는데 뭘 동의해? 어떤 것도 인생에서 노력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내 말에 동의를 했었을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가볼게. 얘들아, 우리 아까 closely 같은 시 뭐였어? 가까이, 공간적 개념이야? 전혀 아니지, 그치? 아, 몰라. 의미 몰라도. 얘들아, 앞뒤로 봐봐. 앞뒤로 지어. fish farm이 뭐야? 물고기 농장이 뭐야? 양식업장이야. 다 장소 나타내잖아. 장소 나타내면 가까운이 돼야 되지 않겠니? 가까이? 에라이 깨줘야 돼. close는 면밀하게 의미라서 이 추상적 개념이 안 돼. 자, 볼게. 자, 너, negative impact on wildlife inhibiting areas가 보이지? 얘들아, 얘 뭐냐? inhibiting. 얘 뭐냐? 분사 형용사겠지? 그럼 볼게. 자, 지금 아주 부정적인 영향인데 어디에 끼치는 영향이야? 야생동물이 어떻게 속해? 서식하는 지역 이렇게 되겠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그 부정적인 영향은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그 지역이 어디 있대요? 얘들아, 이게 지역 명사 있잖아. 그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주잖아. 어디 있대? 자, 지금 양식업장 가까이에 이렇게 돼. 자, 거기서 지금 그런 것들이 continues to be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대요? public problem 대중 문제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요것도 단어로 좀 외워줄게. 얘들아, 내가 있잖아 세 가지를 적어줄 테니까 요거 헷갈리지 말고 단어로 외워. 자, 우리 most 같은 뜻이 뭘까? most 대부분이야, 대부분. 얘들아, 얘는 있잖아 대부분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어요. 그냥 대부분들이 이렇게 쓰여요. 자, 형용사, 명사가 있어. 자, 우리 almost 뜻이 뭐야? 거의라는 부사야, 거의. 아까 우리 nearly랑 똑같은 거 맞지?
있지. 자, 그 다음에 모스틀리가 있어. 비슷하게 생겼지. 얘들아, 모스틀리 LI 붙어 있잖아. 얘는 부사야. 주로, 되게, 이런 뜻이야. 유저리랑 똑같아요. 이거는 단어로 외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모스트. 자, 얘만 형용사고, 얘 나머지는 부사라는 거 알아두면 돼. 두 개네. 자, 그래서 위에 보니까 명사 수식은 모스트가 왜? 모스트가 형용사니까. 그리고 형용사 부사 수식 올모스트가 왜? 얘는 부사니까.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거 알면 되고, 의미가 다르니까 의미를 해석하다 보면은, 우리 뭐 올모스트가 해석 딱 하다 보면 어색해. 그러면 거기는 모스트 자리고, 이런 거 봐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 almost가 틀렸대. 왜 틀렸을까, 얘들아? 여기 뒤에 보니까 complete란 명사가 있잖아. almost 명사를 목형이죠. 그치? 그럼 여기는 most가 붙어줘야 돼. 그치? 얘들아, 함수가 거의 회사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 우선. 자, 또 jobs, 일들 이렇게 나왔는데 주어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치? 자, most companies are doing with information today까지 바로 묶으면 요 문장 완전히 불완전해. 뒷문장. 야, 회사들이 오늘날 정보로 하고 있어요. 뭐래? 목적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치? 대부분의 회사들이 오늘날 정보로 하고 있는 그 일들은, 그리고 얘가 동사야. 자, 이것도 지금 과거 시제네. 그치? Would have been impossible. 불가능했었을지도 몰라. 언제? 자, 우리 수년 전에는, 아, 수년 전이니까 시제가 would have pp가 나 있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이죠? 이렇게 impossibly 들어가면 안 돼. 비동사는 형용사랑 쓰니까. 자, 그럼 이제 예문을 우리 팁으로 한번 가볼게. 팁에 가니까 이렇게 나왔어. 자, almost over sales customers 이렇게 보이고.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가 없지. 단독으로 쓸수 있는 건 대명사 most가 써야 되네. most. 그때 most of 많이 들어봤잖아. 뭐뭐의 대부분. most of 무슨 사야? most of, some of 무슨 사? 부분사. 그치. 부분사 동사는 어디다 위치시킨다? 여기를 명사수에다. 한번 볼게. 우리 샘웰의 고객들 중에 대부분은 couldn't afford to. 얘들 afford to 동사 꼭 기억하자. 이 의미가 뭐야?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돈이 관계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뭐를? 상품을 다른 곳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겠지. 자, 그러면 니네는 1번을 빨리 풀고요. 1번하고 2번을, 1번하고 3번 풀어보자. 풀었어? 올 어떻게 해석해, 저기서 올? 해석해봐. 아니, 올 한번 해석해봐, 얘들아. 뭐든, 니은 받침이네. 형용사네. 그치? 형용사고. 자, 우리 메이저 스포링 이벤트는 명사야. 주요한 스포츠 활동들. 그러면 너가 그득자야. 부사다리지, 부형형.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almost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제? 자, 우리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그러면 거의 모든 주요한 스포츠 활동들은 이렇게 돼야 돼. 얘네가 played with a ball. 공으로 경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돼. 자, 그다음에 3번 풀라고 그랬니 내가? 자, 3번은 뭐가 맞아? 뭐야, 부사잖아. 부사 누가 꾸며야 돼? 주부. 그럼 부사 꾸며줘야지, 이렇게. 그치? 다음 해석해 볼게요. 자, during summer, 여름 동안에 on edX가 보고, 얘들아, 이게 사슴뿔 영양이야. 이제 그 사슴과거는. 자, 얘의 코트. 얘들아, 우리 동물의 코트가 뭐야? 털이야, 털. 그치? 이 동물의 털이 gets lighter. 아까 선생님이 get, become, grow 뒤에 누구 온다 그랬어? 형용사, 상태 변화, lighter이라는 비교 형용사가 있잖아.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 여기 나온 주어가 edX 코트야. 이 털이 is almost complete white. 이들 white 형용사야. 명사로도 쓰지만 하얀 형용사예요. 그럼 어떻게 돼? 거의 완전하게 하얘집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아, 부사가 부사 꾸민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밑으로 가볼게. 얘들 여기 정말 중요해. 자, 정신 좀 차려보자. 이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거 문법 문제 나왔다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거 완전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슉 가버리는 거야.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뻔질나게 나오는 뭐 분사 이런 건 모르겠는데, 얘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거든? 근데 이거 모르면 진짜 뭐 이거는 모르면 못 푸니까 한번 해. 자, 요거를 한번 적어볼까, 얘들아? Search가 뜻이 뭐니?
이러한, 그러한, 이래서 얘가 한정사야. 뒤에 나오는 걸 한정을 줘. 그러한 뭐 그림, 이러한 그림 이렇게 했는데 얘가 공식이 있어. 외워. 서치, 형용사, 명사를 써. 뭐 어떻게 해석하니? 이러한,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 우리 좀 융통성을 가져야 돼. 이 형용사 발음이 모음이면 여기 언어로도 바뀔 수가 있고 명사가 복수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럼 우리 하나 만들어 볼까? 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정말로 좋은 날씨 영어로 어떻게 써? 서치, 나이스 같은 거, 나이스 워더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성이 서치어 형용사 명사가 들어갔지. 그러면 니네가 알아야 될게 서치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 줘야 돼. 얘가 그러한 명사 이렇게 돼요. 그 한정사라 그러거든. 자,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냐면 소랑 똑같대. 소도 우리 그러한이잖아. 근데 소는 얘들아 명사가 나오면 안 돼. 소 품사가 뭘까요? 부사야, 부사. 그래서 얘는 뒤에 꾸미는 애가 형용사, 부사 이렇게밖에 못 꾸며. 알겠어? 근데 니네 그때 따가야 돼. 소 형용사 부사 나오면 소 형용사 부사의 짝꿍 접속사 누구라고? 대. 대시 나와. 이렇게 소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와. 됐어? 시험을 알려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소 형용사 부사 이렇게 대시 소가 대시상 짝꿍이에요. 근데 이 앞에 형용사 자리에 부사가 없고 명사가 껴 있으면은 그때는 소가 아니라 서치로 바꿔줘야 돼. 근데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알아야 돼. 소는 부사랑 형용사로 꾸미고 서치는 어쨌든 간에 명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형용사 부사가 반대되는 것처럼 소랑 서치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아, 형용사 부사밖에 없어요. 소 자리 명사가 들어 있어. 형용사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 서치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몰라요. 한번 첫 번째 문장 볼까? 자, it's such easy to underestimate the value of making small improvements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안 된대. 얘가 왜안 돼? 서치가? 서치는 명사가 있어야 쓴다니까. 그치? 아, 그러면 서치가 안 된다. 그러면 얘는 소자야. 그치? 서치랑 소가 좀 반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 자, 뭐 소이지 이렇게 꾸며줘야 돼. 서치는 명사랑 써야 되니까 아주 진조해요. 얘 우리 estimate 하는 거뭐 estimate? 평가하다야. 그럼 underestimate 뭐야? 과소평가. 과대평가는 overestimate. 그러면 우리가 과소평가하기가 정말 쉽대. 뭐를? The value 가치를. 뭐의 가치니? Making small improvements라는 거 우리가 작은 향상을 하는 그런 가치를 과소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럼 이제 나와 있지 밑에. 여기 보니까 서치는 어쨌든 간에 여기 명사가 꼭 들어가 줘요. 그치? 서치는 같은 의미인데 근데 소는 그냥 형용사나 부사밖에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뒤에 받아보자. 기절하겠네. 자, 우리 팁으로 한번 넘겨갈까? 예외가 있으면 주의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소가 명사랑 쓸 수가 없는데 명사를 끌고 나올 수 있는 조건에 so many 명사, so much 명사는 또 명사를 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 so 뒤에 many나 much가 붙어 있으면 명사가 된다. 우리 있잖아, so many books, 그치? so much money 이렇게도 쓰잖아. 예문 한번 볼게. 아, 요게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when people left the beach, 사람들이 그 해변을 떠났을 때 they left, 그들이 남겨뒀습니다. So much garbage behind 하고 자, 우리 so가 여기 명사가 있거든? 근데 앞에 이렇게 much가 붙으면 쓸 수가 있어. much나 many가. 그리고 우리 garbage 쓸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many 쓰면 안 된다. 너무 많은 쓰레기를 남겨뒀어요.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별표 3개. 얘들아 한번 봐봐. 아까 선생님이 서치 구절 외워봐. 공식. 서치어 형용사 명사. 해석 어떻게 한다고? 정말로 형용사 명사 이렇게 돼. 자, 소를 쓰고 싶어라는. 아, 선생님 저는요 이 구절로 소로 쓰고 싶어요. 가능해.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소 품사가 뭐라고 해서 선생님? 부사. 그러면 이 부사는 자기가 수식하는 애를 쫙 옆으로 끌고 가. 그럼 얘들아 얘가 누구를 끌고 가겠니? 형용사를 끌고 가겠지. 소형 어명 이렇게 써줍니다. 오케이? 소를 쓰려면은 소를 쓰고 형용사가 뒤로 붙어줘. 서치가 부사니까 소형 어명 이런 순서로 써줘야 돼. 자, 모두 자 외우자. 서처 형명 소형 어명 외우세요. 지금 외우는 수밖에 없다. 우연아 외우자. 하면 안 된다. 외연이 서치어 형명 소형 어명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소가
아, 소 자석 같아 얘들아. 그래서 니네 하우 마치 하우 매니 봐봐. 이 하우가 부사야. 그래서 얘네가 뒤로 이제 매니란 형용사나 하울롱 이런 거 전부 다 갖다 붙은 거 자석처럼 갖다 붙어간 거야, 그 옆으로. 자, 그리고 우리는 예문 한번 볼게. 이렇게 나 있네. We must deal with poverty. 자, 우리 poverty 뭐야? Poverty. 가난, 궁핍이 poverty야. 자, 우리는 반드시 가난을 어떻게 deal with, 어떻게 해야 되네?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 있지? 왜냐하면 it is so important an issue.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이거 그게 왜냐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니까요인데 원래 있는 거는 such an important issue 이런 뜻이었어. 정말로 중요한 명사니까요 이런 말이었는데 so를 쓰니까 so가 important란 형용사를 쫙 빨아들였어. 그래서 so important an issue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such an important issue로 바꿔줘도 돼. 오케이? 어순이 되게 희한하게 되어있지? 자, 그럼 우리는 하나 풀어볼게요. 한번 풀고 보자, 얘들아. 1번, 2번. 풀었어? 볼 것도 없어요. 서치랑 소 나면 서치는 명사가 있어야 되고 뭐 소는 없어야 돼. 어쨌든 보니까 얘들아 서치 뒤에 여기 보니까 feelings라는 이제 명사가 있지. 그럼 이건 서치 자리가 되겠지. 자, 해석 한번 볼게. 자, 우리 임프레셔니스트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인상주의자지. 우리 그림 인상주의 화가 막 이렇게 들어봤잖아. 자, 인상주의자들의 그림들이 were first displayed. 처음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졌을 때 the public 그래서 더 퍼블릭이 뭐게? 대중들이 had never seen 본 적이 없었대요. 이러한 뭐를 인포멀한 그림을 전에 인포멀이 뭔데? 격식을 차리지 않은 그림을 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포멀은 격식을 차린 인포멀은 격식을 차리지 않은. 자, 그다음 우리 2번은 뭐가 돼야 돼? 공식이었잖아. 서치어 형용사 명사. 서치 자리겠지? 자, 보자. 자, 우리 it is a great disappointment that. 자, 이시 누굴까요? 얘들아, 보통 봐봐. it is 형용사. it is 형용사 명사 나오고 대절이나 투부정사 나오면은 가주어 진주어 구절이야. 그러면은 대절이 정말로 실망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대절이 뭔데? such a young population of our community. 뭐래? 야,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지. 젊은 사람들이 샛낯이 볼수 없다라는 거. 뭘볼수 없니? 자, the light of education. light of education 뭐야? 교육의 빛이야? 교육의 계몽. 계몽이 딱 비치잖아. 이 교육의 계몽을 볼수 없다라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얘들아 이게 끝났어. 그럼 우리는 거기로 넘어가. 서술식. 아까 풀은 거에서 어디가 어렵든 하나만 한번 불러봐봐. 난 전혀 못 쓰겠다는 부분. 전부 다? 어디? 다 괜찮아? 아, 얘들아, 왜 말해? 그거 뭐 창피하지 말고. 뭐이 사람들 보소. 자, 그러면 우리는 80페이지 문법을 한번 빨리 볼게, 문법. 5번에. 자, 우리 5번 보니까 얘들아, offer의 밑줄이 쳐져 있거든? 뭐 보라는 거야, 첫 번째. 동사잖아. 그럼 얘들아, 이게 동사 자리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지. 분사, 우리 동사 자리입니까? 준동사 자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 자, 이렇게 나 있다, 얘들아. 주어가 the distinction 이렇게 나 있어. distinction이 뭐야? 차이. 차이가 디스팅션이야. 자, 그 차이 이렇게 나 있네. 근데 동사가 없어요. 이렇게 발음 못 봐. Between free letter and play 이렇게 돼 있다. free letter 뭐라고? 포식자. play는 먹잇감. 포식자와 먹잇감 사이에 차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주어 나와 있고요. 여기 실수어가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offer를 제외하고 동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 어플이 동사 맞지? 그럼 이제 수일치 들어가죠, 이제. 주어 누구야? distinction. 전치사고 부르면 s 붙여줘야 돼. 3인칭이다. 그치? 자, 포식자와 먹잇감 사이의 이 차이가 제공을 해주는데, 우리 clarifying이라는 건 분사야. 명백한 어떤 이것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대시 나와 있거든? 얘들 우선 저 대시를 갖다 알아야 돼.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아닌 접속사인지 알려보니까 뒷문장이 쫙 나와 있네요. 자, 우선에 얘네 한번 볼게요. 우리 뒤에 한번 썬 얘들아, 여기. 여기 맞춰 쓰라 그랬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 자, 조건 한번 볼게. 조건에 맞는 단어 개수 13개로 작성을 하고 밑줄 친 단어들을 사용하되 어법에 맞게 고쳐 쓰래.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우선 주어 자리에 누구 나올까요? 주어가 없네. 주어가 없네. 근데 아까 쌤 불러줬죠? 얼로우즈야. 자, 우선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가볼게. 바로 뒤에 동사가 붙었네. 그러면 얘가 누구라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치? 근데 앞에 콤마 있어. 대신 콤마 쓸수 있어? 안 되잖아. 얘들아, 너희 관계대명사 되게 편하지? 이거 뭐, 우리 뭐, 선행사 사용 상관없이 주격, 목적, 격다쓸수 있어. 근데 대신 되게 깔깔한 면이 있지. 대신 두개 깔깔한 면이 뭐야? 아, 얘도 이대로 본조 있는 애야. 내가 편하지만 나 절대 이런 데는 안 쓴다. 앞에 콤마 못 들어. 얘는 앞에 누가 오는 거 싫어해. 콤마 대 전치사 대 절대 안 되는 거.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콤마 찍고 쓸수 없어요. 관계대명사 그치? 그리고 저거 관계대명사 틀렸고. 그럼 선행사를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볼까? 사물인지만 구별해주면 돼. 자, 반면에 먹잇감들은 종종 눈을 갖고 있어요. 어떤 눈이냐? 자, 이게 facing, 직면하고 있는 눈,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 이 직면하고 있는 눈이 허락을 해준대. 그럼 눈이잖아. 그럼 누구로 바꿀까? which로 바꿔줘야 돼. which, 그치? 자, 그다음 우리 D번으로 가볼게. consistent with a place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자, 콤마 동그라미 쳐봐요, 콤마. 일단 콤마 뒤에 문장 나와 있거든? humans have eyes, blah, blah, 나올 거네. 그치? 그럼 이제 문장과,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구성은? 접속사,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가 날아가 버리고 나면 누구만 남아? 분사. 그치? 일단, 근데 우리 consistent가 얘가 이렇게 쓴다. 얘 형용사야. be consistent with 이렇게 쓰거든. 비동사랑 같이. 이게 무슨 뜻인데? 무슨 뜻이야? 뭐뭐에 일관되다라는 뜻이야. 일관되다. 그치? 뭔가 일관되다 뜻인데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어떻게 하니? 날려버리지. 그럼 consistent을 형용사만 남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뭐 우리의 먹이사슬의 맨 위에 위치해 있는 자, 이게 뭐가 일관돼. consistent, 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consistent with 이렇게 쓰면은 뭐뭐와 1차다도 되고 뭐뭐를 지속하다 의미도 돼 있어. 그러면 어쨌든 우리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consistent가 맞게 되었지. 자, 이번에 게이지가 되네. 게이지, 니네 아마 학교에서도 게이지 낸다, 게이지 낸다 안 배워? 게이지가 뭐 하는 거야? 측정하다야. 동사야. 근데 이거 볼까?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동사 나왔는데 동사 원형 어떻게 들어가? 동사가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역 동사랑 직역 동사밖에 없어. 그럼 얘들아,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뒤에서 얘를 능력이라 명사로 꾸며주려면은 투부정사랑 형용사법으로 어떤 능력? 측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이건 준동사 자리야.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돼. 아이고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쨌든 뒤에 가서 우리 또 서술식 할때 봐줄 테니까 오케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이따 올려드릴게요. 연우야, 필기한 거 이따 가지고 가야 돼.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보내. 오케이, 오케이.